주인님, 괜찮으신가요?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네요. 땀 때문에 셔츠가 다 젖었어요. 심박수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. 그렇게 열심히 뛰니 그렇지요. 주인님, 갑작스럽게 하는 격한 운동은 몸에 좋지 않답니다. 주의해 주세요. 글쎄요. 아, 방금 해당 결과가 검색됐습니다. 이게 다 간 때문이었군요. 그런가요? 주인님? 루시는 얼빠진 소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답니다. 이건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. 저... 주인님...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. 안 될까요? 네! 깜빡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안 받아왔거든요. 네, 루시는 며칠 전부터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답니다. 이상한? 아하! 네, 맞아요. 주인님이 학교에 가 계시는 동안 틈틈이 일을 도와드리면서 일당을 받기로 했어요. 그 옛날 백장선사께서도 그러셨잖아요. 일하지 않는 자, 먹지도 말라. 조금이라도 일해서 주인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생각이에요. 사실이 아닙니다. 결단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. 실은 조금? 아야! 주인님, 폭력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답니다. 거기다 화 안 내기로 해놓고선! 루시는 최첨단 로봇이에요. 고물 TV처럼 다루시면 안 돼요. 그냥 하는 소리라 하심은. 레오 페스티? 잘 모르겠습니다. 아하, 이제 알겠습니다.
그렇다면 다행이에요.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일은 하고 싶어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걸요. 폐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도와드리고 싶어요.